오늘은 인턴입니다. 네.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다시 보고 싶은 스타 세븐 인터뷰를 해요. 100개 동안요. 저희 택시에 타신 스타분들이 무려 189분이나 됩니다. 네.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보고 싶었을지. 자, 100개 토끼 다시 보고 싶은 스타 세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완전 웃었더라고요. 몸이 꼭 그렇게 나왔냐고. 집안에서 자기 얘기했어요. 화장이라도 좀 하지. 그게 뭐냐고. 너무 흥이 없다고. 소리가 어머니! 드디어 소리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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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있어. 아우, 말이 통해, 뭐가 통해. 어머, 체리다. 반가워요.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. 아내가 환경아. 봐요. 세림 씨에 대해서 별로 안정감정이 있다며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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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는 가수나 있느냐며. 가수나 있느냐며. 내가 그랬어. 완전 편이라고 했지. 이거 완전히 편들어.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데. 너무 빠지셨어. 아니, 비가 와가지고. 택시 안에서만 촬영을 할 줄 알았어요. 돈 맞고 걸어가도 상관없으니까 반바지 슬리퍼 신고 갔었거든요. 그렇게 걸으라고 시킬 줄 몰랐죠. 세상에, 그리고 사회자들이 어쩜 이렇게 놀려요. 슬리퍼 신고 갔다고. 나 고마워. 네. 아무리 생각해도 슬림 씨. 나 너무 바꾸고 얘기하니까. 집에서 가까운 나는 터치만 할 줄 알았어요 언니. 아니 이러면 때문에 체린 씨가 인기 많은 거야. 맞죠. 다른 거 외우도 알 봤지. 나 발바닥 성격.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. 금지를 쫙 느끼잖아요. 네. 언제 느껴요?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좋아한다는 거. 한국 사람들은 예쁘고 멋있고 드라마도 재밌고 뭐 이런 것들, 문화적인 것을 인정을 해줄 때. 바라보는 거야. 나는 오늘 채린 씨랑 다니면서 태극기를 이렇게 펄럭이면서 다니는 느낌이야. 올림픽 현장에 있으면서도 티켓을 못 구해서 사실 경기를 못 봤었어요. 근데 저한테 너무 귀한 티켓을, 야구 결승전 티켓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세상에 제 안에 그렇게 큰 애국심이 있는지 몰랐어요. 제 좌석에 다 후광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. 근데 한국 사람이랑 달랑 저 하나였어요. 사람들하고 반대되게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. 목이 하더라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봤거든요. 근데 결승전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줘서 귀가 이렇게 썰렁거리는데 혼자서 울었다니까요. 어디서. 이렇게 백회를 주셔서 축하드리고요. 그 안에는 저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스타들이 진심어리게 게스트를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. 저는 솔직히 그 현장에서 감동받았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스타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앞으로도 100회 선배님까지 그 안에서 영자언니와 성진 오빠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. 시간이 되시면 저도 또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축하드려요.